나마스테. 아버님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 근육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육, 예. 참 중요하죠. 우리 몸은 다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3분의 2나 되는 근육을 가진 곳이 있는데, 바로, 예. 엉덩이 근육입니다. 요즘 이 엉덩이 근육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엉덩이 근육이 장수 근육이라고 해서 이 엉덩이 근육이 잘 발달되신 분들이 장수하신다고 해서 엉덩이 근육을 장수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적은 어르신이 근육이 많은 어르신보다 3배 정도 일찍 돌아가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근육이 많으신 분이 적은 분보다 3배 더 장수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을 우리 쉽게 보시면 안 되고 항상 좀 근력을 강화하고 근육을 키우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자, 엉덩이 근육은 특히 우리 몸의 중심축이거든요. 예,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심축인데 이 엉덩이 근육이 적어지고 또 근육이 퇴화되면서 걸음을 못 걷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 엉덩이 근육은 고관절을 움직여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린다거나 뒤로 찬다거나 또 상체를 뒤로 젖히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신다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무릎에 통증이 오실 수 있고 또 발목이 불편하셔서 나중에는 걷지 못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오늘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동작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엉덩이 근육을 발달시키는 동작은 주로 누워서 하는 동작이거든요. 자, 누워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가 있으시다면 매트에 또는 이불이나 바닥에 그냥 편하게 눕겠습니다. 자, 누우실 때는 항상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고개를 살짝 드세요. 내 발끝을 보셔서 내가 반듯하게 누워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몸이 삐뚤어져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반듯하게 누워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반듯한 교정 동작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뒤통수도 바닥에 내려두시고요. 자, 우리 손바닥과 팔꿈치 엉덩이 옆에 바닥에 내려두겠습니다. 자, 발끝은 무릎 쪽으로 당기실 거고요. 우리 턱끝은 쇄골뼈 쪽으로 살짝만 끌어오세요. 자, 이 상태로 우리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실 건데 자, 뒤꿈치를 누르시고 손바닥과 팔꿈치 바닥에 꾹 눌러주시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보시는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조금만 들어 올리셔도 괜찮으니까 뒤꿈치 꾹 눌러주시고 엉덩이를 바닥에서 떼셔서 끌어올렸다가 자, 천천히 툭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돌아오셔서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어깨에 과하게 힘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턱끝은 당기신 채로 복부도 살짝 끌어당기시고요. 자, 엉덩이를 바닥에서 뗀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 올립니다. 자, 엉덩이 근육 단단하게 조여주실 거고요. 또 척추 길이근까지 강화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내려오실 때 천천히 등부터 내려오셨다가 다시 자 엉덩이 강하게 조여집니다. 위로 쭉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좀 유지를 해보셔도 되시고요. 힘드시면 내려오셔서 이 동작을 뭐 10회 내지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으세요. 자, 마십니다. 올라가서 유지 셋 둘 하나 후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오셔서 힘을 툭. 네, 엉덩이 근육이 조금 단단한 게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작 이어갑니다. 자, 이제 무릎을 세우셔서 발바닥, 바닥. 우리 브릿지 자세, 다리 자세 많이 하셨는데 발날 11자로 두실 거고요. 손바닥, 팔꿈치, 바닥. 이 브릿지 동작 역시 네, 엉덩이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강화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아까 마찬가지로 엉덩이를 쭉 들어 올리시면 자, 엉덩이 근육 한번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조여지셨을 거예요. 요 상태로 계셔도 되시고요. 자, 힘드신 분은 천천히 내려오실 때 등부터 마지막 엉덩이 꼬리뼈 순으로 내려오시면 되세요. 자, 이 브릿지 동작은 우리
전립선 질환에도 좋다고 지난 영상에서 예, 같이 했던 동작이거든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동작이세요. 특히 아버님들에게 예, 전립선 질환에 좋은 동작이고 또 엉덩이 근육, 특히 대둔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예, 항상 편하게 반복하시면 좋은 동작이고요. 오늘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자, 힘드신 분은 우리 이렇게 브릿지 자세, 다리 자세로 이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조금 더 괜찮겠다 욕심이 나시는 분은 이제 우리 다리를 들어보실 거예요. 자, 왼다리를 바닥에서 떼셔서 사선 방향 앞으로 쭉 뻗어냅니다. 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으세요. 45도 정도 사선 방향으로 길게. 왼다리를 들었기 때문에 왼쪽 골반이 자꾸 떨어지려고 하실 거예요. 자, 힘을 꽉 주셔서 왼쪽 엉덩이와 골반을 더 들어 올리세요. 오른발 바닥, 바닥 꾹 눌러주시고.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무릎 굽혀서 발바닥 먼저 내려주시고요. 허리, 엉덩이 순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엉덩이 조이셔서 힘들면 그대로 유지. 자, 괜찮다면 이제 오른 다리를 떼셔서 앞 사선 방향으로 찌르듯 길게 밀어냅니다. 자, 떨어지는 오른 골반 한 번 더 끌어 올리세요.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무릎 굽히셔서 발바닥, 바닥. 그리고 등부터 내려오겠습니다. 네, 잘 따라하셨죠? 예, 요 동작 우리 엉덩이 근육 대둔근, 소둔근, 중둔근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일 우리가 엉덩이라고 부르는 부분, 넓은 근육이 대둔근입니다. 이렇게 누우셔서 하는 자세는 우리 대둔근을 발달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좋은 자세고요. 옆쪽에 중둔근과 소둔근이 있습니다. 우리 옆쪽에 중둔근과 소둔근도 엉덩이 근육이에요. 같이 강화시키고 발달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 중둔근과 소둔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을 가져갈게요. 자, 천천히 이제 옆으로 돌아 누우실 거예요. 자, 옆으로 돌아 누우셔서 우리 먼저 왼쪽 옆구리가 바닥에 닿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 뒤를 받치셔서 팔베개를 하셔도 되시고 팔꿈치를 내려두셔도 되시고 또는 완전히 내려가셔도 괜찮으세요. 자, 팔베개를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어깨 아래 팔꿈치를 두실 거고 반대손, 오른손은 가슴 앞에 짚어내셔서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리를 쭉 뻗어 보실 거예요. 자, 다리를 쭉 뻗어서 발끝을 보세요. 자, 일자로 내 몸이 반듯한지 체크합니다. 이렇게 다리만 쭉 뻗어도 엉덩이 좀 한번 만져보세요. 엉덩이 근육이 벌써 단단해지는 거 느껴집니다. 자, 그 상태로 우리 상체가 뒤로 넘어가거나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자, 다리를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려 보는데 예, 쭉 어느 순간 들어 올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기 중둔근, 소둔근, 옆쪽 엉덩이 쪽이 뻐근한 게 느껴집니다. 거기까지 쭉 들어 올리셨다가 내려오실 때 천천히 내려오세요. 번쩍 들었다가 또 쑥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마시면서 들어 올렸다가 그 속도 그대로 내쉬는 호흡에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다시 마시는 호흡에 쭉 들어 올립니다. 자, 고관절 부분 뻐근하실 거예요. 내려오시고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이 동작 역시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우리 옆쪽 중둔근, 소둔근을 강화하고 또 고관절까지 강화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내려오고 한 번 더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네, 한 동작 더 가겠습니다. 이제 무릎을 굽히실 거예요. 자, 무릎을 굽히셔서 동작은 비슷합니다. 자, 발날 안쪽은 붙이신 채로 자, 이제 무릎을 들어 올리시는 거세요. 위에 있는 오른 무릎을 예, 열었다가 닫아줍니다. 우리 왜 조개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뻐끔뻐끔 하듯이 위에 있는 무릎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데 자, 엉덩이 근육이 약하시면 이렇게 오른 무릎을 열 때 하체가 뒤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엉덩이가 뒤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자, 엉덩이는 세워두셔야 단단하게 조여지겠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열었다 닫았다. 자, 처음에는 많이 못 여실 수 있으세요. 가능한 만큼 자, 쭉 열었다 툭 닫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다시 마시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한 번 더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 동작도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으세요. 반대쪽도 가보겠습니다. 자, 반대쪽 이번에는 예,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두실 거고요. 팔 모양 편하게 선택하세요. 자, 이제 왼손은 바닥 짚어내셔서 상체 예, 뒤로 넘어가거나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하시고 두 다리 쭉 뻗은 상태로 발끝 보셔서 내 몸 반듯한지 보시고 자, 이 상태로 엉덩이 한번 만져보세요. 단단하게 예, 벌써 엉덩이 느낌이 단단해지실 겁니다. 자, 손 짚어내시고요. 거기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예, 뻐근한 느낌이 올 때까지 쭉 들었다가 천천히 돌아오시고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시면서 다리 업 내쉬면서 다운 또는 예 올리셔서 조금 유지하고 계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분은 유지하셔서 예 시간을 조금 가지셨다가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다시 마시면서 우리 고관절까지 조금 뻐근한 느낌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고 한 번 더 마시면서 다리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두 번째 동작 이제 무릎을 굽히죠. 무릎을 굽히시고 발날 안쪽을 붙이신 채로 자, 이제 왼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엉덩이 뒤로 휙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왼손 가슴 앞에 짚으셔서 지지를 하시고 자, 마시고 열었다 내쉬고 닫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왼무릎 쭉 열었다가 천천히 닫아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손 짚어서 천천히 우리 앉은 자세로 돌아올게요. 자, 손목 한 번씩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어떠세요, 아버님들? 지금 예, 요 동작만으로도 우리 엉덩이 부분이 조금 뻐근함이 느껴지시죠? 뒤쪽이 대등근, 옆쪽에 중등근, 소등근 같이 있습니다. 세 근육 모두 예, 강화를 시켜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옆으로 예, 누워서 하는 동작도 잊지 마시고 챙겨주시고 우리 장수 근육, 엉덩이 근육을 잘 발달시키셔서 건강하게 예, 또 장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나마스테.